안녕하세요. 장시학을 했는데 제가 갭상승 이후에 살짝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을 했고, 갭상승보다는 살짝 올라와 준 다음에 쭉 올라와 주는 게 좋은데, 자,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 추가로 또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. 이날처럼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. 자, 종목들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인버스 종목이고요. 인버스 종목이 단기로는 돌파 나왔고, 이만큼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지를 받는다면 이만큼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면 지수는 추가 상승할 것이고, 레버리지는, 자, 단기 하락을 했고 지수랑 거의 같이 움직이죠. 자,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올랐다가 이만큼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게. 그리고 지금, 어제, 오늘이 50만 기날이 아니네요. 제가 착각을 했네요.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, 지난주에 목요일이 거래일이 아니었군요. 자, 옵션 만기는 다음 주인데, 만약에 오늘이 옵션 만기였으면 어제 이만큼 밀지도 않았겠죠? 자, 오늘은 외국인이 풋옵션을 일부 매수 청산일 수도 있고요. 청산을 하는 것 같고, 콜옵션도 매도, 그리고 선물 매수, 그리고 코스닥 일부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, 개인들은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코스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단기 저점인지, 자, 이렇게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, 그리고 포지션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. 개인들은 그동안 풋옵션 매수로 엄청 많이 이익을 봤을 텐데, 이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 한번 반등을 나와주면서 꺾일지는 모르겠으나, 일단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이후에 또 밀리고 있죠. 자, 코스닥도 다시 밀리고 있는데, 참, 개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뺏어 먹을지,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물량을 담을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도 큰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. 다만 옵션에서는 포지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폭 하락보다는 살짝 반등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반등 이후에 조정이 짧으면 다시 쌍바닥 긋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, 다만 이 추세를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, 매수를 하더라도 1차 매수 정도만, 그리고 종목들을 이렇게 살짝 반등을 준다면 종목들 비중을 살짝 줄이시거나,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후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오전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갭상승이 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좋지는 않고, 매수도 기관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금액대 크진 않고, 오후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